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Thank God it's Friday. 곽상준입니다. 네. 금요일이 아주 신나게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신나려고 하는데 약간 찜찜함을 두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대한 걱정을 약간 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형님들의 상황들은 정말 거품놀이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꽁꽁꽁 비눗물 같은 거 뽑아서 후 불면은 방울방울 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놀이가 시작이 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저하고 비슷한 미국의 짐 크레이머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머리도 훨씬 많이 벗겨졌고 수염도 나신 분인데 그 CNBC에서 시황하는데 그 시황을 하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강세론자들을 위해서 강세론자들 편이다. 지금 연준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뭐 그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오늘의 그 연준의 평균 목표 물가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거는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인터뷰 하나 했는데 재밌는 인터뷰예요. 아마 이제 여러 차례 너무 길어져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루하니까 여러분 나눠서 내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예,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심상치 않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했고 근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뭐냐면 2.5%까지 허용한다? 안 오는 미래야. 현재 최근 5년, 10년간 인플레이션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오는 미래거든요. 안 오는 미래인데 금리는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판은 깔렸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를 사실 한국 시장에 좀 반영했었죠, 오늘. 그죠? 그렇죠. 예. 어제 빠진 것도 있었고. 네. 불안불안하던 심리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하고 뭐 이렇게 셧다운 허들도 그렇게 커지지 않으니까 쭉 하고 달렸다가 셧다운 허들이 다시 조금 높아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는데 오늘 분봉으로 하루짜리 코스피를 보면은 몇 년짜리 같습니다. 그쵸.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붕 올랐다 또 붕 빠졌다 또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아주 하루 자체가 버라이어티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 자체는 일단 감염자 수가 371명으로 발표되면서 네. 어제는 400명대였는데 더 늘어날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네. 빠르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요. 네. 아침 일찍 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2%까지 갔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신났죠.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낮 12시 정도를 기준으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2.5단계 격상 네.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난 3은 안 할 줄 알았는데 2.5가 있은 줄 몰랐어. 네. 근데 사실 2.5단계지만 수도권 네. 안에서는 이게 거의 3단계에 준하는 네. 규정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식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을 한다. 그리고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야, 이제 앞으로 정말 심하죠. 저녁에 밥 먹고 저기 한잔하고 저처럼 제청 가는 일은 없겠네, 이제. 네. 9시에 헤어지면. 저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직장인들 네.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 커피 네. 한잔 하고 오는 게 좀 낙인데 예, 예. 이제 그런 티타임도 못 가질 것 같네요. 네. 일회용품 판매 종이 파는데 좋겠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종이 만드는 그런 재지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테린 포장 18%, 뭐 신풍 재지 13%, 대형 포장 10%, 네. 뭐 아세아 재지 6%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네. 이거는 이제 배달이네 배달, 그죠? 그렇죠. 저는 컵 종이컵 얘기했는데 하긴 뭐 종이컵은 뭐 그렇게 남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학원만 이때까지는 좀 규제를 했었는데 네. 전체 학원에 대해서 집합 금지. 그래서 이로써 비대면 수업만 허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아예 집합 금지라서 거의 영업 정지나 다름없는 셈이죠. 이게 지금 사람 한 명이 큰 질환 나서 몸에 흉터 남듯이 역사적으로는 흉터가 남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PC방인가? 거기는 이미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냥 이미 우린 다 죽었다.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그래서 아예 3단계를 격상을 빨리 해서 짧은 시간에 뭐 1, 2주 안에 해가지고 빨리 낮춘 다음에 다시 푸는 게 낫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힘내십시오. 네. 주식시장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책 두 권 드릴 테니까 주말에 네. 책 두 권 꼭 읽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두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한 권당 천 원씩? 아, 저 감사합니다. 한 권씩? 아니, 내가 못 읽으면요? 못 읽으면 천 원씩. 주말 내에 두 권 다요? 네. 왜 갑자기 다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 네, 알겠습니다. 투자 관련 도서고. 네. 이로써 네. 여러분은 발전된 모습을 월요일 날 보시게 될 겁니다. 왠지 그 내기에서 지신 거를 만회를 하려고 자꾸 거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이 현재 유행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이 데일리 증가수가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 네. 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가 정점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지난 주만 해도. 근데 다음 주 한 주간도 좀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이 8월 말에 하이라이트 치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발 그 얘기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 IPO가 굉장히 좀 핫한 네, 거 느껴지시죠? 뜨겁죠. SK 바이오팜 이후도 그래서 카카오가 오른다 지금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 IPO를 지금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해요. 제가 사실 지금쯤이면 아마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왔긴 했는데 일단 26일, 27일 양일간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네. 26일 하루만 가지고도 500대1이 일단 넘었습니다. 크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따 한번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까지 합산할 때 SK바이오팜을 뛰어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팜은 그 수요측 당시의 경쟁률이 835대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넘으면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거 하려고 돈을 쟁겨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의 상당 부분도 일단 저기로 한번 들어갔다 나올 것 같아.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거 이게 몇 주 안 떨어 천 대 1이면 야 그 돈 막 이렇게 넣고 한두 주 받는 거 아니에요? 10억 치를 넣어도 결국 받는 게 뭐 몇백만 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10억을 넣어서 몇백만 원? 그 뭐 굳이 저희가 바이오팜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는 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바이오팜이 워낙 성공 스토리를 써서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성공을 하겠네요. 공모가 상단에 붙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과는 좋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오늘 다른 그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연예인이 지점에 와서 그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네. 연예인까지 참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주식시장도 핫한데 이런 IPO 시장까지 핫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IPO 시장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IPO 시장만 하셨던 분들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공모펀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은 증권가 업무하는 분들은 공모가 공포예요. 너무 일거리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뭐 집에도 못 가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업종 특징 이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네. 일단 종합물류기업, 흔히 말해서 택배 회사 네.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종이 제지주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택배 네. 포장지 마찬가지고 택배 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참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요. 네, 저희 회사도 택배실이 있어요. 따로 있죠, 지하에. 예, 지하에 예. 있는데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창고 같아. 택배실이 네. 아니고 창고실 같이 물건이 엄청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닥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는데 큰 물건만 바닥에 놨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닥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만큼 택배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걸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느끼고 바로 제지주를 샀더라면 이 피터린치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피터린치 주가가 안 올랐다면 네, 충분히 제지주들이 지금 비싸진 않죠. 그렇죠. 워낙 네. 싼 이때까지 네. 과거에 계속 싸왔던 주식들이 아직 많아서.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익의 증가가 된다면 제지주도 성장주가 될 수 있고 제지주도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지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그다음 올해보다 내년 이게 이익이 증가하면 제지주건 무슨 철강주건 상관없어요.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때는 투자의 찬스고. 근데 실적의 증가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싸도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최근 한국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그동안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했던 게 이제 풀로 차서 그런 주식들은 다 이미 충분히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싼 주식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거가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지금 제주주들이 오는 건 다음 분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미래로 쭉 밀어낸 거지. 이제 그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더 택배가 늘어날 거고, 이거를 그냥 미래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이익 증가를.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주말, 다음 달 초에 이게 꺾이고 이러면 또 다른 문제니까, 실제로 증가하느냐는 걸 봐야 되는데, 택배실 봐서는 늘어나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택배 물량도 네.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중국이 폐지 수입을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폐지, 우리나라에 이제 폐지가 넘쳐나니까 수출을 못해서 폐지 가격이 떨어졌고, 네. 그 폐지를 원재료로 이제 재질을 만드는 뭐 골판지나 택배 네. 용지를 만드는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예,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네. 그 마진율이 아직도 그 높은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택배 수요까지 늘어나니까 네. 제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 5G 업종이죠. 4% 정도 올랐고요. 네, 뭐 28 기가헤르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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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요즘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HFR 이 종목은 심지어 수주까지 이제 한번 소식이 나왔는데요. 북미 통신사의 28GHz 5G 통신 프론트홀 장비를 네. 수주를 했습니다. 일단 규모는 40억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주가의 반영은 뭐 못하긴 했지만 네. 내년까지 기다려보면 뭐 매출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네. 식으로. 네네. 네. 저 회사가 이제 북미에서 사업하는 이 회사라는 회사하고 많이 거래를 하죠. 네. 네네. 큰 회사. 네. 그리고 오늘 휴대폰 부품주도 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네, 오늘 휴대폰 부품주는 최근에 이제 언팩 행사가 있었죠, 삼성에.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27% 꺾였을 때 말씀드렸는데, 27% 꺾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사 수장이면 다음 분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이냐, 드라이버를 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힌트 드린다고 한 단계 더 힌트를 드렸었죠. 네, 힌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에 좀 특화된 사람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익을 봤다라는 답변이 50%. 아, 네. 손실을 봤다는 그래도 26%가 있더라고요. 네.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가 이제 23% 정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이익을 봤다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올해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했던 한 해로 앞으로도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말고 예측하지 마세요. 아마 26% 손실 보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예측하신 분이 손실의 주요 그 인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그 한 이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드렸는데 이해되실 것 같아요. 왜 예측하지 말려고? 몰라요. 그냥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냥 대충 이럴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참여하다가 아니면 말지 뭐 대응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똑똑하신 분들 게다가 똑똑하신 남자분들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예측에 실패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 이러는 분들이 더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 책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 그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풀어낸 거야. 응?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당했거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의 행태를 봤고 그런 분들의 하는 행동도 많이 봤는데.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위험해요.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성공했어. 이런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성공의 패턴을 다른 데로 확장시킵니다. 근데 그냥 자기 계열 쪽에서 확장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주식시장에 확장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동안 그분이 살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른 세상이에요. 한국어 아무리 잘한다고 미국 가서 한국어로 아무리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언어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거를 잘 구사했으니까 여기서도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긴 짬뽕입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데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돌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이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언어가 다른데 여러분이 살던 곳과 전혀 다른 언어
세 개인데. 그래서 이 다른 언어를 빨리 배우셔야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측 좀 하지 마시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많죠. 고객분들하고 이제 대면해서 상담을 해보면은 지금은 일단 내가 볼 때는 주식할 때는 아닌 것 같다. 한 다음 달 정도의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시기나 이제 기간 같은 거를 정확히 이제 예측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요즘엔 그런 분들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분하고 내가 왜 씨름을 하냐고 힘들게. 왜냐하면 그분 자기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깨고 오셔야 여기서 승리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논리를 깨죠? 자기는 믿는 자기를 믿는데 이건 믿어도 돼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역사상으로 보면 성장 또는 발전하고 진보했다라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투자할 때.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을 거라는 거 분석을 해서 괜찮은 회사면 사주도 괜찮, 경영진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미래 전망도 괜찮고 그건 믿고 가면 돼요. 그건 믿어야 돼. 그건 믿는데 자기를 믿지 마세요. 이건 아니죠. 네, 죄송해요. 말 끊어서. 네, 그리고 워렌 버핏도 거시경제 예측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해요. 네. 모른다고 하죠. 계속. 그리고 그건 그레이엄도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레이엄 책 중에 현명한 투자자에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8장과 20장인데 시장 예측이 8장인가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예측을. 네. 그렇죠. 근데 뭐 예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극단으로 갔을 때 시장이 워낙 버블의 꼭대기까지 막 달려갈 때는 버핏도 이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다 청산을 하고 뭐 3년 동안 이제 여행을 다닌다거나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평상시에는 그런 예측을 해봤자 들어맞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뭐 정말 역작이죠. 하이타이. 네, 제 하이타이를 끌고 와서 제가 지금은 버블은 버블 같아. 버블 같은데 계속 이 하이타이의 거품 수준이 이 본질인 빨래보다 얼마나 커질지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예. 버블은 시작됐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냥 버블 아니라고 뭐 굳이 우길 필요도 없어. 지금 187% 뭐 183% 이렇게 나오잖아요. 버핏 지수가 미국 기준으로. 네. 그냥 뭐 왔지. 뭐 과거 기준보다 버블은 맞는데 버블이니까 난 대처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버블이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지켜보다가 버블이 꺼질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자. 이게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내가 버블을 없애려고 그리고 버블이 이렇게 되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이게 이 안에서 이미 그 활성화된 뽀글뽀글뽀글뽀글 활성화돼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예측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중간에 내가 예단하고 먼저 반대 포지션을 취하거나 하지 말고 변곡점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하락기는 맞고 나서 반대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으니 일단 지금은 먼저 자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겁이 나시는 분은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나는 보수적이다 이러면 뭐 조금 더 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 좀 덜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요 며칠 잠깐 하락폭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그 댓글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다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몽땅 주식인 경우는 살까라는 생각 자체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환수 떠놓고 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너무 형식적이었나요? 네. 그 개인 투자자 중에 주식하는 비율이 21%가 나왔고요.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거라고 해요. 1990년에는 한 18%였고요. 좀 낮았을 때는 2000년에서 한 2006년도는 10% 내외였어요. 근데 2014년에 15%까지 올라왔고 지금 20%를 돌파해서 2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저기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똑같이 느껴요. 이 99년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저도 99년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문 투자자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99년도하고 되게 유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야 99년도로 경험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물론 그때 저도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 나 큰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서
큰 장이었어요. 근데 아, 내 인생에서 다시 이런 장은 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내 인생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비슷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닌데 비슷한 뭐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품은 맞지만 거품을 예단하지 말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주식을 처음에 20살 정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주식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는 않았어요. 몇 년도쯤 됐을까요? 2008년부터 사실 시작은 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 사놓고 관심이 없었고 2010년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주식이란 거는 일단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도박 같은 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까지 주식을 통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쌓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한국 사회의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계속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기는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뭐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승리할 수, 계속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독서가 일단 가장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유튜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난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네. 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주식 투자했을 때 독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많이 했고 일단 주식을 배우려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네, 주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주식으로 돈 번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서 일단 주식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워렌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래 되셨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투자관을 다지고 자기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가는 게 제일 건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피를 철철 흘리고 나서 결과물은 뭐냐면 아 나는 나로서 이제 그만하자. 피 철철 흘린 거는 십몇 년 피 철철 흘리면서 왔는데 그만하고 그냥 고수 따라하자. 이게 최고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최고의 지름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짜 고수를 옆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데 아,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 했던 얘기인데 유튜브는 그냥 드라마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거 증시각도기 TV 드라마야. 이 드라마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실전은 얼마 고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고 그걸 카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에서 막 앞으로 이제 이럴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 주식에서 조금 시장이 좋아서 돈 번 거잖아. 그건 자기 실력이 좋아서 번 게 아닌데 뭐 시장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주변에서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 전문가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건 다 소음이죠.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증된 고수들의 글을 읽는 것이 상당히 좋고 검증된 고수들의 글이 어렵다면 쉬운 투자의 태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수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을 따라하겠다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의 지금 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의 20대, 그렇지. 10대 때 모습을 따라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10대 때. 지금은 전혀 다르네. 그 사람은 기업인이에요. 지금 투자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네. 사실 뭐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고른다, 뭐 ROE가 몇 퍼센트, 그 부채 비율 몇 이하여야 고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골라서 투자한다고 워렌 버핏처럼 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11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전부 다 읽어서 읽을 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독서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니까 그 독서하는 습관을 우선 배워야 그나마 이제 워렌 버핏을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 안피비님. 충산 유수네요. 자기 전공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모의 투자하지 마세요. 모의 투자. 50만 원, 100만 원에다 직접 투자하세요. 진짜. 모의 투자하면 실력 하나도 안 늡니다. 왜냐하면 심리 싸움이에요. 절반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도 열심히 해요. 갑자기 내 돈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가고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재미없던 신문의 경제면이 관심이 가죠. 이게 재밌어져. 그렇게 되는 건 인간 본능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 없어요. 그거는 이건 돈이 없어지잖아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를 직접 해봐야 돼요.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요. 몇 억을 넣든 몇 천을 넣든 몇 백을 넣든 잘 못하시는 분은 깨지는 속도는 똑같았습니다. 진짜로 깨지는 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요즘 이거 우리 대학생이 듣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대학생들이 듣는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직접 공부한다. 학원비라고 생각해.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깨지면 학원비 들렸다 하고 벌으면 친구들과 아이스크림도 좀 사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실전으로 직접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전을 하시면 읽을 때 재미가 흥미가 생기니까 책 같은 거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읽으셔야 되는 거는 성공한 고수들의 자서전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걸 먼저 추천드리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고 시간이 길어졌네요. 미국 한국 막 또 우리 주린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하니까 흥분돼가지고 그죠? 전공 나왔어요. 네. 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오늘 금요일 마감 한국 마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